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시원하게 갖다 때렸습니다. 지난주에 좀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오늘 금요 경마, 그야말로 아주 따박따박 갖다 승부 경주도 때려 먹고, 깔끔하게 오늘 이기고 왔죠. 다만 아쉬운 거는 후반부에도 좀 잡았어야 됐는데, 초중반에 워낙 일단 잘 맞춰 나가지고, 후반부에 좀 한두 개 좀 더 맞았으면 했는데, 후반부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오늘 초장에 10개 경주 중에서 7개 경주를 때려 먹으면서 상황을 좀 봤습니다. 먼저 제주 1경주 스타트부터 짭짤한 배당 15.0배, 5번 새세상에 아나짜리, 9번 동백민, 5번 9번 이것도 제가 수요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바로 다음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였죠. 제가 수요프레시에서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추천을 드렸던 마피를 가지고 첫 번째 A급 승부 쌍승식 39.0배, 복승식 16.7배, 한방으로 주력 한방으로 깔끔하게 갖다 조졌죠. 선복승도 보너스로만 15.7배. 그 경주의 포인트가 1번마 불사용사가 대가리 맞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노리는 마필은 2번마 불사의 여신이었죠. 제가 수요프레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요거 장우성이가 장난했던 말이다. 전현준이로 바뀌었다. 한번 노리자. 8번 2번, 2번 8번 금란지교하고 한 방으로 상한가를 시원하게 때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제주 3경주 메인 승부는 뭐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받치기 5.2배짜리 그냥 본전만 하고 말았고요. 부산 2경주는 최저배당이었죠. 2.5배. 자, 거기에 부산 3경주 A급 승부에서 또 상한가 한 방을 시원하게 지져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어제도 9번 글로벌 최고의 7번 원더풀 보브캣, 자, 요 둘 중에 한놈 깨러가는 놈 있다 그랬죠. 그 중에 9번마 글로벌 최고가 더 낫다. 7번 원더풀 보브캣을 약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9번 글로벌 최고 놓고 뭐 이놈저놈 딴 놈들, 엄한 놈들이 많이 팔렸죠. 자, 우리 한방 뭡니까? 배당판 아나짜리 바로 10번마 퀸즈대로가 이번에는 앞선에서 버틴다. 쌍복식 9번 10번 완짱. 이게 쌍승식 19.6배, 복승식 15.6배, 한방으로 9번 10번 거기에 4번 블루캡틴이 붙으면서 3복은 26배고요 3쌍승이 126.0배. 우리 회원님 중에 한 서너 분 또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많이들은 안 사셨는데 만원 2만원 사신 분들 세금이 너무 많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던 분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한방 지져 먹었고요. 자, 바로 다음 경주에 또 세 번째 상한가가 때리고 들어갔죠. 제가 제주 메인 9번마 백호 위너 놓고 빨갱이들 싹 꺾고 딱 걸린 한 놈 갖다 때린다 그랬죠. 바로 2번마 중문신화였습니다. 쌍복식 9번 2번 완짱으로, 이거 뭐
군호코 대여섯 구멍이 팔렸는데 두세 근육은 꺾어갔고요. 자, 6.5배짜리 예치권 20장 완장으로 갖다 꽂았죠. 삼상승 8번 광개토대왕 21.5배 보너스까지. 그 다음에 제주 육경주입니다. 또 제주 육경주. 이거는 다섯 군형이 뚫렸었어요. 3번마 대왕조 놓고, 이건 이거저거 볼 거 없다. 1번마 일울성 쌍복식 3번 1번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이었죠. 이거는 받치는 거 없는 단통. 자, 이렇게 오늘 기분 좋게 시원시원하게 갔다 상한가 3개 조철 스타일로 때려 먹고 왔는데요. 자, 이제 또 금요경마는 빨리 잊어먹고 좋은 기분만 받아갔고요. 내일 토요경마까지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합니다. 자, 과천 2467 제주경마는 1경주, 4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와 7경주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와 5경주입니다. 자,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렸고요. 자, 하여튼 매일 드리는 부탁 말씀인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조금만 서둘러 가지고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셔도 되고요. 하루 전에 하셔도 되고, 경마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두 시간쯤 전에 입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처리하는데 운영자가 좀 빡빡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신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그렇게 어려운 경마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 들어갑니다.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경주. 자, 과천 2경주 스타트합니다. 한 6마리 정도 접전이에요. 다른 놈들은 사이즈가 안 돼서 뭐 컷오프 되는 그런 마필들이 많고요. 자, 1번마 남산호랑입니다. 직전경주에 빅투아르 기수가 공백 이후에 나왔었죠. 공백 이후에 나왔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이때 주행심사 받을 때 상위군 마필들이랑 받아가지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쓸만하겠다. 빅투아르가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자, 부러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받고 1번 게이트 받은 놈이고요. 이 3번마 리저브드 존 이 마필이 우리 해피믹스하고 걸작대님 대끼리 한방 질러놨는데 점배당 단통으로 갖다 때려놨었죠. 요거 리저브드 존이 김동수 기수가 날라오면서 우리 막건 점배당 깰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전 경주에 기대를 좀 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직전 경주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송재철 기수가 이제 두 번째 타고 다시 한번 3번 게이트. 4번마 건곤일척입니다. 4번마 건곤일척. 이 마음에 안 드는 이연종이었는데 이제 안토니오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 건곤일척 33조 마필인데요. 안토니오를 불러놨어요. 직전 경주에 목차로 3착을 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옥성이가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터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
직전에 좀 상태가 올라왔던 모습을 보여줬던 4번마 건곤일척이고요. 자, 외곽에 두 마리죠. 더 페이버릿. 오정택 마주 마필인데요. 9번마 더 페이버릿. 정정희 기수. 지금 요 놈은 3착만 해도 승군이 걸렸습니다. 3착만 해도. 그래서 요번 경주 무조건 강승부가 예견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가 좀 변수가 되겠고요.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한 10번마 미르베스트. 송재철이가 중후미권에서 날라왔던 그런 마필이죠. 짭짤한 중배당 선사를 했던 마필인데요. 자, 이렇게 1번 남산호랑이부터 3번 리저브드 존, 4번 건곤일척, 9번 더 페이보릿, 10번 미르베스트. 자, 요거 다섯 마리입니다. 다섯 마리. 요 다섯 마리에서 축을 세울 놈도 있고, 바람 불어서 꺾어질 놈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자,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대부분 달러박스가 많은데, 자, 오늘 스타트 2경주 잘 끊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구라 때려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과천 4경주고요. 국산 5군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죠. 올 대가리 팔리는 놈이 지금 이 3번마 세네 파워풀입니다. 네, 직전 경주에 유승환 기수가 조금 아쉬운 말머리가 좀 있었죠. 대가리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봤는데, 나올 영웅한테 결국은 따질 못했습니다. 하만식으로 바꿔놨어요. 자, 이번 경주 당연히 인기 대가리가 또 팔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6군에서 승군에서 두 번째 경주만에 갖다 때려잡았는데요. 이 마필을 이기러 갈 놈입니다. 이거 뭐 3번 세네 파워풀이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는 게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번마 세네 파워풀이라는 마필의 끝걸음이 그다지 썩 좋았던 그런 경주도 아니고요. 이 세네 파워풀은 안쪽 게이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행을 가는 정도의 순발력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행 가면 또 위험하고요. 12월 11일 경주에 이때 선행 가갖고 따였잖아요. 따라가면서 들어오는 놈인데 얘는 아직까지도 흙을 안 맞아봤습니다. 전부 외곽만 타고 들어와가지고 13번 게이트, 13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외곽을 몰고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놈인데, 혹시 얘가 안쪽에 6번 킹크러쉬나 7번마 비엔토 같은 마필, 9번 라운더펄, 자, 빠른 마필들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감고 나가서 만약에 갇혀버리면, 고로시당해 버리면 이거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경주 전개를 제가 그려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3번 세네 파워풀을 뒤로 돌려놓고 자신 있게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놀놈 있죠? 선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한놈딱 걸려 있습니다. 아마 배당판이 현장 가문이 3번마 스냅 파워풀 대가리로 쫙 불릴 건데요. 우리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께서는 3번마 스냅 파워풀이
대가리가 아니다. 뭐 내일 쉽게 선행받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철의 그림이 맞는다면 얘가 만약에 선행을 못 받고 안쪽에 갇히면 과연 어떻게 뛸까? 얘는 안쪽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외곽에서만 뛰었어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아직 모래를 한 번도 안 맞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대가리로 놓기가 좀 불안하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놈을 이기러 갈 놈, 그 놈을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 놓고, 뭐 일단 3번마 세네 파워풀에 한방 조질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세네 파워풀이 만약에 부러지면 무조건 배당이죠. 그 나오는 배당을 함께 노리는, 자, 과천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연령 오픈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지금 4경주 승부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 6경주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설명이 6번마 온포인트입니다. 온포인트. 송재철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오영렬 기자가 월요일 날 추천을 했던 그런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서방이 추천을 했었는데 6번마 온포인트. 자, 용근이가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지고 조상범이가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지고 장철이가 인기 1위 팔리고 4착이고. 자,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 2입니다. 이게 4군 올라올 때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또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6번마 온 포인트. 자, 요거 꼭 잡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5경주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온 포인트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온 포인트가 좀 느리죠. 꾸역꾸역 대고 올라오는데, 자, 거기다 기수도 용근이도 아니고 송재철이고, 용근이가 내려가서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6번마 온포인트를 대가리로 놓고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 반면에 기승기수까지 딱 제대로 갖다 걸려드린 직전 경주에 방구 한 번을 싹낀 놈이 있습니다. 그놈을 대가리를 놓고 한 방으로 조지는 그런 경주고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요번 6경주에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놈, 네 놈은 싹다 날리고 갑니다. 1번 피렌체힐, 2번 당찬세력, 3번 장산몬스터, 4번 사려님 위너까지 싹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는 거죠. 자, 아무튼 요번 6경주로 세 번째 승부입니다. 6번마 온포인트를 때려잡으러 갈 놈, 안전빵 대가리가 따로 있다. 기승기수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게이트도 그렇고 딱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외곽 선취부로 날라들어올 놈한 놈이 있습니다.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일단 온포인트 한방 때리고요. 온포인트가 부러지는 배당 두 놈만 받쳐놓고 가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딱 마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배당판만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여러분들께 상한가 마번 시원하게 한방 날려드릴 테니까. 자, 요거 6경주 오늘 달러박스 세 번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짜리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천 칠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4군 1700 별정 A형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칠경주는요, 전개가 좀 빠르게 흘러갑니다. 2번마 천비성, 9번마 그레이캣, 2마필의 선행경합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고, 두 놈이 일렬로 서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안 비비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700 경주거리 특성상 안쪽 2번 게이트를 받은 하만식 기수, 2번 게이트를 받은 하만식 기수 선행 안 주죠. 박으르니도 외곽에서 이 그레이캣이 직전 경주 선행을 못 가면서 인기 1, 2, 8리고는 부러졌죠. 약이 좀 올라 있을 건데. 아무튼 2번 천비성하고 9번 그레이캣하고 2번 천비성은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양보할 일이 없고 9번 그레이캣은 선행을 넘어가야 되고. 자, 그림 나오죠. 자, 요런 구도가 됐을 때, 과연, 어떤 놈이 때리고 올라오겠느냐? 그것만 찾으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그레이캣이 문제죠. 얘는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박으르니가 하만시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2번마 천비성을. 자, 저는 그거, 뭐, 넘어가든 말든, 충분히 자력으로 얘네 둘을 때려잡으러 올라올 놈, 한 놈, 달러박스가 분명히 있다.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요. 느닷없이 이거 8번마 콜조이 있죠, 콜조이. 얘도 선행 아닙니까, 콜조이. 이거 범현이가 선행으로 한 바퀴 뺑뺑 돌던 놈 아닙니까? 자, 박태종 기수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이거 뭐 참고 탈일 없죠? 갖다 조지고 나올 겁니다. 이거 8번마 콜조이도. 이래저래 2번, 8번. 두 놈의 최저배당 막권은 지켜지기가 좀 힘들겠다. 덕분에 조철의 달러박스. 자, 예측권 20장. 딱 상한가만 때려 먹고 돈만 찾아갖고 나오자고요. 많은 돈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이번 경주에 뭐999 터지고 뭐 이런 배당은 아니니까. 2번, 9번을 깨트리러 갈 달라박스 한 놈. 이번 경주 직전에 벌써 방구도 좀 끼고 선취입전개 슬금슬금 날라올 놈입니다. 기수도 마음에 들고요. 자, 오늘 7경주 최대 승부.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467 과천 2467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금요 경마에서 제주 경마 또 시원시원하게 메인 승부 갖다 때려 먹고 A급 승부 갖다 때려 먹었는데, 자, 요거 이제 오늘 토요일도 또 제주 경마 또 한번 조철 스타일로 히트를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제주 경마는 1경주부터 승부입니다. 1경주. 그러니까 내일 토요 경마는 첫 승부가 제주 1경주가 될 겁니다. 제주 1경주가 발주가 11시 10분이니까요. 그 전에 꼭 도착하셔갖고 이거 1경주 때려 먹어야 됩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요거 1경주 인기 대가리가 아마 임재광이가 기승을 한 2번마 북극성이 대가리가 무조건 팔릴 거예요.
능검씨 모습이 워낙 좋았거든요. 뭐 거기다가 데뷔전인데 2번 게이트까지. 1번은 아니지만 1번이 빠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죠. 2번 마 북극성.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조철이 볼때 요놈보다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 경주 전개도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수 있는 믿을 만한 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축, 능력상 이놈이 대가리인데, 일단 주행검사 이렇게 PDF만 딱 보고, 기록만 보고, 아, 얘가 대가리. 당연히 뭐 이런 거 인기 1위 팔리는 거 많죠. 이렇게 인기 1위 팔려가지고 자빠지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뭐 인기 1, 2위만 맨날 들어오면 배당판이 맨날 대길이죠. 터질 일이 없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터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걸 못 잡아낼 뿐이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2번마 북극성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얘를 이기러 갈 놈. 자, 먼저 1번마 초인왕이죠. 초인왕. 신의 마필들. 얘는 벌써 경주 경험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얘도 주행심사 때는 선행 같게 냅니다. 1번 초인왕. 각지를 갖다가 취입으로 바꿔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1번마 초인왕이 있고, 3번마 여신강림. 안덕수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차근차근 걸음이 늘고 있죠. 계단 타고 올라오듯이 5착, 4착, 3착. 그러면 요번에 2착인가요? 자, 3번마 여신 강림 있고요. 발주가 좀안 돼서 그렇지 발주만 잘 나오면 이거 5번마 천지일마도 좀뛸 놈인데 발주가 잘못 나와요. 이런 마필들이 어느 날 발주가 툭 튀어나오면 사고 치는 거죠. 5번마 천지일마. 자, 그 다음에 끝에 두 말입니다. 김홍건이가 기승을 한 광명진원. 얘도 능검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행력도 있고, 외곽 게이트라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얘도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으로 보이고. 자, 10번마 삼다 열풍이 신의 마필들이 버벅댈 때 외곽 선입으로 딱 붙여가지고 직전 경주에는 여신강림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이 10번마 삼다 열풍까지 배팅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마 북극성 빼고 1번 초인왕, 3번 여신강림, 5번 천지일마, 9번 광명진원, 10번 삼다 열풍. 자, 1번, 3번, 5번, 9번, 10번. 자, 딱 다섯 놈으로 압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바로 2번마 북극성을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막권. 자, 제주 이정조는 첫 번째 승부. 깔끔하게 중배당으로 시작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제주 메인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자, 먼저 제주 첫 번째 메인 4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오늘, 과천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달러박스 승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한 구라씩 때릴 수 있는 그런 배당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번 4경주 벤츠 한대 때리러 갑니다.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이라고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를 잡아놨죠.
이 방송은 예상 방송이기도 하지만 실전 배팅 방송이죠. 그래서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마필을 놓고 어떤 마필이 불안하고 우리가 배팅할 때 필요한 예상을 하는 게 바로 이 진검다리 예상이니까요. 다른 예상가들 방송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하시고.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 사경주를 한번 보면. 자, 먼저 1번 마 천지타임이죠. 안쪽 게이트를 딱 잡아 들어갔습니다. 얘는 선행 가도 되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개가 유리해졌죠.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올수 있는 마필이고, 자, 추임녀 한칼 있는 놈이죠. 유미라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2번 마할라 황제. 부담 용량이 좀 너무 높죠. 직전 경주 조희원 기수가 잘 타고 날라 들어왔는데, 유미라 기수도 요거를 직전에 손을 한번 맞춰봤죠. 그래서 이준호마 방에서 자, 할라 황제. 비록 유미라지만, 배팅권에 신경을 써야 되는 마필이고. 이 4번 마, 선봉 타격입니다. 자, 요놈도 이게 발주가 좀 매끄럽질 않아요.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이것도 분명히 한 칼을 하는데, 자, 3착으로 승군해갖고 올라온 다음에, 딱 요거 두번 입상을 했죠. 이때는, 발주를 잘 했습니다. 발주만 잘하면 이게 입상권에 있어요. 자, 이번에 강수환 기수로 바꿔놓은 4번마 선봉 타격. 6번마 범나비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요거는 포기했고. 단독 선행으로 한번 내빼고 갈 7번마. 거서간. 거기에 바로 옆에. 8번 마 서부평 정도. 자, 박성광 기수죠. 계속 쥐어짜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그 쥐어짜면서 들어오는 게 박성광이의 주특기죠. 자, 8번 마 서부평정. 그다음에 이 명인왕제도 포기. 자, 이것도 좀 짧은 놈이고 이거는. 자, 이 10번 마 미래세상입니다. 이 마필도 발주가 좀안 좋습니다, 발주가. 외곽 케이트가 조금 깝깝하죠. 10번마 미래세상. 직전 경주도 경주가 계속 후미로 밀려요. 외곽으로 밀리고, 끝걸음이 또 살아있습니다. 자, 10번마 미래세상까지 한 6마리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요 6마리 중에 한 마리 요 벤츠한데 여러분들이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질하기 좋은 배당이 뭡니까? 한 5배에서 20배죠. 5배에서 20배. 여기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한방 맞거니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이죠.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사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시고요. 자, 아이고, 이놈 목이 자꾸 아파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이건 뭐, 뭐를 타먹어라, 끓여먹으라는데, 커피가 안 좋다는데 또 잘난 척하고 커피만 맨날 먹고 앉았으니 낫질 않나 봐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오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까지입니다. 자, 요번 오경주는요. 대가리 세워서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아니면 현장에서 삘 받으면 단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고요.
이번 경주도 대가리 마필 한 놈이 있습니다. 자, 이거 9번마 광아의 챔프죠. 최근 밑줄 쫙 긋고 있습니다. 연투로 밑줄 쫙 긋고 있는데, 코스가 좀 외곽으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요번 경주 발 빠른 놈들, 뭐 2번 경성제일, 5번 올레여정, 이 정도 있는데, 스타트 능력도 그렇고, 9번마 광아의 챔프가 아마 밖에서 갈고 나올 것이다. 오랜만에 찍어 먹기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9번마 광아의 챔프. 자, 요 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이게 후착 찍어 먹기인데, 자, 이 후착 찍어 먹기 요번에 팔릴 놈이 1번마 행복의 문. 자, 이거 조철에 W가 돼 있죠. 직전 경주에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마필이고요. 김대현 기수 1번 게이트에서 강승부 한번 때리면 재밌겠다. 자, 2번마 경성제일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앞을 못 가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때 1월 7일 경주처럼 자, 내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선두권에 합류를 하면 되는데 꼭 자리를 못 잡아요. 이 마필은 전현준이가 말을 못하는 기수도 아닌데. 자, 요번에 오랜만에 안쪽 2번 게이트를 또 다시 한번 잡았기 때문에 자, 전현준 기수가 다시 한번 승부 볼수 있는 자, 그런 마필이고요. 4번마 타이슨. 지난번에 6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우르르 다 몰려 들어왔던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5번마 올레요정. 이게 원래 그 조철이 말 갖다 놓은 그 샛별판 목장 우정한 마주님의 마필이었는데 누가 아는 지인이 팔으라 그래서 이거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마주가 아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올레요정. 최근에 다시 잘 뛰고 있어요. 팔고 난 다음에 더잘 뛴다 그러더라고요. 자, 5번마 올레요정의 상승세. 자, 취반발 있는 6번마 왕건. 최근 모습 두 번만 보면 안 되고요. 자, 요 정도 때 보면은 분명히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마 청록비상의 꾸역꾸역까지. 자, 어떤 놈한 방을 때려야 될까요? 9번 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이 이놈 저놈이 팔릴 그럴 편성인데 한방 걸려 있습니다. 한 방. 이런 거 배당에 관계없어요. 이게 준배당이 될지 대끼리가 될지 지금 후착이 좀 접전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조용히 하고 오늘도 제가 조용히 한거한방 때려 먹었죠? 제주 메인 6점 몇배 나왔죠? 한방 완짱으로 9번, 2번 백호번기에다 때린 거. 자, 요것도 딱 그런 경주 냄새가 납니다. 아, 어제 제주 메인 5경주 백호 위너의 중문신화 한방 때리듯이 자, 백호 위너급은 여기 있죠? 광아의 챔프. 자, 어떤 놈이 이제 제2의 중문신화가 될 거냐 이거죠. 완장으로 붙여가지고 삼상승까지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으려니까요. 제주 5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승부처 예상을 함께 했는데요. 아무튼 내일 토요 경마도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번 주 경마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질 않은데 다행히 어제 토요 경마에서 많은 분들이 좀 재미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조철의 핸드폰에 경마 끝나고 불이 뭐 불난 정도는 아닌데 많이들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 고맙다, 뭐 시원하다 이런 식의 응원 글과 함께 문자 신청 먼저 한다 이러고 해주신 분들
아무튼 오늘 이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오늘 못 이기신 분들, 내일 또한 방씩 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과천 2467, 과천 2467, 제주 145, 제주 14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7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16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